안녕하세요. 리얼터 다운쇼입니다. 오늘은 2819 커머 드라이브 로스앤젤레스 909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글렌데일에서 LA로 이어지는 보롤라인에 위치되어 있는 집인데요. 여기는 3베드룸 2박스고요. 그리고 미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집입니다. 한번 구경하시겠어요? 네, 지금 들어오면은 이제 앉을 수 있는 리빙 에리어가 이제 오픈 스페이스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키친, 오픈 키친이 되어 있고요. 기역자로.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 양쪽으로는 이제 세 개의 베드룸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베드룸 먼저 보실게요. 네. 사이즈는 그냥 미디엄 사이즈 베드룸이고요. 창문이 두 개 있어서 빛이 굉장히 잘 들고요. 첫 번째 보이는 창문은 이제 드라이브웨이 쪽이 보이고요. 그 옆에 클로젯,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또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스토어와 리모델링 바드룸이 있고요. 모던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집이 되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나오시면 오른쪽에 워셔, 드라이어, 그리고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 있는 코지한 코너 스페이스, 프리지 스페이스, 그리고 키친이 굉장히 넓죠? 중간에는 이제 허위 바스룸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세컨드 베드룸에서도 쓸 수 있고 이제 리빙룸에서나 키친에 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있는 샌드위치된 세컨드 베드룸 창문이 있고요. 그다음에 미러 클로젯 있고요. 사이즈는 첫 번째 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. 이 스페이스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액세스가 있는 그리고 또 큰 백야드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베드룸인데요. 여기는 침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스케이징 되어 있는 것처럼 오피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3베드룸, 2바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나오면 바로 이제 리빙룸이 있고요. 오른쪽에는 멋진 브릭으로 데코레이트 되어 있는 파이어플레이스가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어요. 지금 디자인과 전체적인 그 건축 면에서 참 잘 어울리는 요소인 것 같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. 3베드룸, 2바스, 1380 square foot이고요. 가격은 지금 1.299에 나와 있습니다. 밖으로 나가는 드라이브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집에 혹시 사시게 되면 아마 이쪽 문을 더 많이 쓰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. 여기가 지금 코너 라시여가지고 이렇게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.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차를 파킹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가라지가 있고요. 왼쪽에는 굉장히 넓은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짐이나 작은 오피스 용도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어벨러블 합니다. 그래서 2819 Palmer Drive, LA. 이 집이 이제 오랫동안 마켓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. 혹시 쇼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